오늘은 밴드를 한번 접어볼게요. 먼저 직사각형이 될 수 있게 접어주세요. 펼쳐주세요. 요 선이 중간선에 닿을 수 있게 접어주세요. 요 선이 중간선에 닿을 수 있게 접어주세요. 펼쳐주세요. 요 끝선이 요 선에 닿을 수 있게 접어주세요. 펼쳐준 다음 첫 번째 선이 두 번째 선에 닿을 수 있게 이렇게 접어주세요. 돌려준 다음 이쪽도 똑같이 접어주세요. 요 선이랑 첫 번째 선이랑 닿을 수 있게 접어주세요. 펼쳐주세요. 요 선이 요 선에 닿을 수 있게 접어주세요. 돌려주세요. 이번엔 3등분을 접어주세요. 3등분 접어주세요. 펼쳐주세요. 첫 번째 선, 두 번째 선, 두 번째 선대로 접어주세요. 첫 번째 선, 두 번째 선, 두 번째 선대로 접어주세요. 뒤집어주세요. 이쪽도 3등분이 되도록 접어줄 거예요. 이 사이가 3등분이 되도록 이렇게 잡고 이렇게 3등분 이쪽도 이쪽에 오도록 접어주면 펼쳐보면 이렇게 3등분 이렇게 접어주세요. 뒤집어서 요 선이 요 끝선에 닿을 수 있게 접어주세요. 펼쳐준 다음 이쪽 열어서 아래에 넣어주세요. 이쪽도 요 선이 요 끝선에 닿을 수 있게 접어준 다음 펼쳐준 다음 안쪽에 넣어주세요. 뒤집어주세요. 요 끝을 약간만 접어주세요. 이쪽도 약간만 접어주세요.
밴드 모양이 될수 있게 이 끝부분을 약간씩만 접어주세요. 짠! 밴드가 완성됐어요. 요 사이사이에 풀칠을 해주면 밴드가 안 떨어질 거예요. 짠! 멋진 밴드가 완성됐어요. 이렇게 점점점 그림을 그려주니 더 리얼하죠?